안녕하세요. 오늘은 갈비탕하고 총각김치하고 배추김치하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갈비탕 제가 끓였는데 이렇게 저는 갈비탕 이렇게 숙주나물하고 다 넣어요. 숙주나물 넣고 계란 노른자 넣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잠바 좀 벗고 먹어. 맨날 입는 옷만 입지 말고 좀 가라 입어. 그럼 밥 먹을 때 잠바를 벗고 먹어야지. 무슨 입고 먹는데? 노른자를 이렇게 깨쳐. 이렇게 넣으면은 깨져. 갈비가 엄청 커요. 왕갈비야. 왕갈비. 작은 아들이 사다 준 거. 근데 안 끓여 먹었다가. 술 먹어서 술국 끓여서 이게 어제 저녁부터 내가 끓인 거야. 맛있네. 엄마 아빠 먹으라고 사가지고 아침에 마트 가서 저런 거 사오라고 할때왜 양파는 안 사고 그냥 왔대? 정신 났어? 정신놈이라 시골으로 시키면 항상 저거 갖고 다니야지. 갈비는 쉽게 꺼내놔. 나 시골은 그래. 그래서 뜯어 먹어야지. 뜨겁잖아. 엄청 크네. 이만한. 이렇게 갈비 할 때, 집에서 끓일 때는 숙주나물 사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어요. 갈비탕에. 겨울이 까네. 바로 먹어야지. 말을 해야지. 말 않고만 꽃게기만 있으면 뭐 알아주냐? 사람이 말을 왜 알아주는 거야? 이거 좀 떼봐. 벌써 막한 3일을 술을 먹었더니 속이 쓰러갖고 어제쯤 사먹고 잠을 못 자. 이거 먹을 때 속이 확 풀리네. 밥 말아 먹어. 밥을. 총각은 지금 익어서 지금이 제일 맛있구나. 그 나중에 남은 거 이것도 막 끓여.
형님 갖고 뭐 그 아저씨 내가 그걸 한 7, 8년 키운 거지? 고목이 고목. 그러니까. 우리 꽃 피면 좋겠다. 피에 살짝 꺼져. 그냥 생각해서 키운 거. 선뜻 주기 힘들어. 그렇게 큰 거는 행운목. 원래 행운목이 행운을 불어다 주는 거다. 집안에 있으면 좋고 돈나무하고 행운목은 좋은 거야. 갈비 먹을 수 있겠어. 뜯어놔. 너무 커갖고 두 개 못 먹겠어. 갈비가 너무 커. 그다 계란 노른자 넣었더니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. 국물이. 그다 내가 노른자 하나 뜯더니. 먹고 마트 가서 시금치 두 단하고 콩나물 한 박스하고 당근을 사 갈아야 돼. 갈비 맛있지? 응. 잘 삶아졌지?
김치가 흐린 거 보니까 눈물 나나 봐. 맞아. 안에 흐린 거 같아. 마트가 다른 것도 있으면 뭐 사와? 사오라나 그만 딸랑 사고 좋아해. 뭐 이런 거 있으면 쓰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사갖고면 좋지. 왜 안 먹어 갈배? 난 밥을 넣어서 못 먹겠어. 나도 하나 하면 돼. 김치를 넣어서 먹어. 왜? 김치를 안 먹어. 밥 먹을 때 김치를 먹어야지.